세상엔 사진을 남기는 사람과 사진을 없애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12살 결이가 사진기를 들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방 안에서 언니가 사진을 태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지 말라고 말리다 언니의 한마디에 가만히 앉아 사진 속에서 사람과 마당의 화분과 하늘을 녹이며 타들어가는 불꽃을 지켜봤다. 언니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식 사진이며 옆집 아저씨가 처음 장만한 고가의 카메라로 마당에 언니와 나를 앉혀놓고 찍은 사진과 외갓집에서 함께 장난하며 찍은 사진도 사라지고 있었다. 언니는 자신의 모습이 싫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압력에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다니던 언니 머리는 사자의 갈기처럼 부풀어 있었다. 눈동자가 매를 맞으면 흰자 위에 멍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넌? 언니가 물었다. 가출해서 그래. 그래서 혼이 난 거야. 내가 말했지만 그건 아니었다. 언니는 살기 위해 가출했던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국구르게 타놓은 농약을 뒤집어 엎어놓고 나는 밖으로 도망쳤다. 언니가 매를 맞고 욕을 들으며 견디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누군가 모질게 화를 내고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겁이 났다. 매를 맞은 눈으로 언니가 응시하고 있을 세상이 한없이 두려웠다. 문 밖에 있던 결이가 뛰어가는 나를 따라 뛰었다. 두 손으로 잡은 투박해 보이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반짝이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 길에 그늘이 내려앉았다. 조금 더 걷다 보니 어둠 속에 길이 묻혔다. 그래도 우린 줄곧 걸었다. 가장 보고 싶은 표정은 아내가 무엇을 하던 순간이었는지, 그 순간 너와 나누던 대화하며 함께 느끼던 계절에 관해 물어보려 했다고 말했다. 그제야 결은 누군가를 잃어버린 표정이었다. 결이에게 너는 어떤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사진을 남기려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기억하기 위해서라면 두고두고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일이 아니겠느냐고도 묻지 않았다. 지금 보니 네 사진을 매일 업그레이드 되던 사진들을 내가 너무 미워한 것 같다는 말도 그만두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네 곁에 있는 사진 속에는 죽음의 징후도 간절한 바람도 보이지 않았는데 사진이 어떻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아했다고 털어놓지 않았다. 누군가를 잃은 표정이었지만 결의 눈빛은 고요했다. 나는 누군가의 죽음을 떠올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려다 그것도 그만두었다. 그날 불꽃 속에서 사라진 사진은 일상을 찍었을 뿐인데 아름다움은 충분하여 부족함 없이 슬펐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즐겁거나 재밌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도 숨겼다. 걷다가 그저 비가 옥수같이 오는 날 우리가 함께 우산 쓰고 걷던 거 기억나느냐고 내가 물었다. 당연히 기억난다고 결이 대답했다. 아이가 그 계절에 세상을 볼 수 있던 유일했던 열쇠 구멍이 렌즈가 된 거겠지요. 그의 세 번째 강의였다. 헥토르 가르시아가 찍은 최초의 사진은 열쇠 구멍을 통해 바라본 거리였습니다. 어린 아들을 방에 두고 매일 일을 나가야 했던 엄마가 헥토르를 침대에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신뢰하는 순간 셔터를 누르는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그가 말했다. 자신이 찍은 장면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만큼 부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찍고자 하는 대상이 되지 못한 장면 밖을 영영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지 그에게 묻고자 했으나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셀프 포트레이트를 아십니까? 카메라 뒤에서 대상을 바라보던 사진가가 자신의 카메라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구도를 잡아 초점을 맞추고 노출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 대상과 표현하고자 하는 빛을 관찰하며 셔터를 누르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가 말을 이었다. 이 과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럴 땐 무언가를 포기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모르니까요. 빛과 공간, 그 밖의 질감이나 색, 모든 것 또한 우연에 맡겨야 합니다. 그가 나를 향해 걸어왔다.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연히 가게 된 그곳, 거기에 우연히 찍힌 나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눈 속에요. 때로는
그들의 배경이 되어도 좋겠지요. 풍경처럼. 나와 그의 눈이 마주쳤다.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나요? 나도 모르게 조급함이 일어 잠시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매맞은 눈으로 언니가 나를 바라볼 때면 그 얼굴에 무늬가 생겼다. 아물지 않아 흉터로도 남을 수 없는 무늬였다. 언니는 이따금 뿌리가 드러나 살아내는 일이 어렵게 되어버린 나무처럼 서 있곤 했다. 눈동자에 매를 맞은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런 서류를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내 눈으로 찍은 장면이 있는데 가끔은 그 사진을 잊고 싶은 순간이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에게 물었다. 내 생각에도 뜬금없고 모호한 질문에 그가 대답했다.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놔두고 바라보면 무수한 빛이 실어나르는 기억이 있겠죠. 또 그렇게 가만히 바라보다 언제 셔틀을 누를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그가 손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스크린 화면이 꺼진 실내는 조명을 켜지 않아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다. 그 빛이 베푸는 다채로운 색감에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위로 무수한 빛이 떨어졌다. 손을 잡고 누워 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이불 속에는 손바닥이 노래질 때까지 까먹던 귤 향기가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마지막 두 작품은 사진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아시아 출판사 작가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인 아시아를 만들어서 옛날 지금? 무슨 동인을 만들어. 네. 지금 이렇게 작가 스테이지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 작가님에 대한 질문을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이 작가 스테이지 기획 자체가 사진가와 소설가의 만남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거 저희 기획을 이렇게 제가 기획을 급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사진 작가님 캐니강의 작품을 많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했고요. 네, 이게 네. 표제자의 네.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뭐 포스터를 쓸 때도 사실은 캐니강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갖다가 썼어요. 요즘 예술가들이 많이 코로나 시대로 전시의 기회를 잃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소설가는 소설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사진작가는 몇 장의 사진이라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을 남기는 사람, 이것에 대해 김상 작가님 질문을 하시죠. 질문도 질문이긴 한데 사실은 공순옥 소설가님이 그 추천사에 쓰셨을 네. 때 저는 어쩜 이렇게 딱 맞는 이야기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유일한의 소설은 천천히 읽기를 요구하는 성질을 가졌다. 소설에도 품성이 있다면 이러면서 전제로 하셨는데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소설도 천천히 읽으면서 말 그대로 음미를 해야 되는 소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끝나고 와인을 마실지도 모르겠는데 와인을 마실 때 마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 예전에 그 썸 타던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네 소설을 씹어먹고 있다고. 씹어먹고 있다? 네, 그게 좀 약간 그 되게 호의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왜냐면 천천히 그쵸, 얘기를 그쵸. 요구했다와 좀 이렇게 의미가 맞는 얘기 같아서. 그리고 이제 문장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제가 네. 어떤 거냐면 사실 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교를 한다면 유일한 그 작가님의 소설 와인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더울 때 마시는 약간 속도감으로 따지면은 시원한 맥주 같은 느낌이 더. 캐니강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화이트 와인으로 화이트 표현하셨어요. 와인. 그 스파클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김강 작가님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유일한 선생님 거는 레드 와인이죠. 근데 그것도 냄새도 맡고 천천히 마셔야 되는. 숙성 과정. 예예. 예,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유일한 작가님하고 같이 오랜 친분? 지인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 작가님에 대한 작품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작품 안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예, 네, 예, 네, 알고 있고 읽었다고 보면 되는데, 유일한 작가님의 이 소설집을 가장 좋은 점은
그 문학이 줄 수 있는 어떤 감흥이 있잖아요. 문장으로 주는 감흥이랄지 어떤 장면에 대한 감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학 작품들은 사실 처음에 도입이 어려워요, 읽을 때. 하지만 읽고 나면 굉장히 가슴에 뭔가가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사진을 남기는 사람이 그런 작품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집도 나왔다는 거를 꼭 알리고 싶었고 이 작가 스테이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연말에 이벤트로 보면 소설가들이 좋아하는 소설 이런 이벤트들 네,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맞아, 그런 느낌. 정말 가깝다고 했어요. 아니 정말?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사실은 제 소설에서 가깝다.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뭐지 속도감 있고 빠르게 지나가는 어떤 세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세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뭔가를 천천히 하고 싶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게 하는 이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작품들도 굉장히 빛으로 만들어진 어떤 사진들이잖아요. 그런 느낌도 약간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레트로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디지털 시대의 반대 느낌?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보여져요. 작품들이. 굳이 방금 든 표현을 하자면 막 제가 가려고 해도 뒤에서 끌어당겨요. 좀 더 있다가라고. 지금 바로 가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천천히 가라고 하는 그런 그게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 드린 게 되게 감동인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 네. 작품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 마지막 부분의 문장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읽고 나면 남아있는 어떤 장면? 마음속에 남아서 굉장히 어떤 선명하게 계속해서 그려지는 이게 영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소설의 매력이라고 보는데 문학 소설의 매력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 길을 꾸준히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쓰고 싶은 작품 있으신가요? 아 앞으로 저는 그 소설을 쓰는 일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데 독자에게도 의미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거창한 의미를 두진 않았었는데 어떤 분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다 아니면 그 울림이 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아 내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서 소설을 썼지만 아, 이 행복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 소설을 쓰는 일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행복이 아, 저한테는 살아가는데 이렇게 좀 살아감을 삶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글을 쓰면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문우들 정말 감사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작가 스테이지를 세 개의 주로 잘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한국 문학 어렵다고 하고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보겠고 이런 작가 스테이지 기회를 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